자, 이 시간에는 제6장 환지방식에 따른 사합시행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끝난 다음에 정비법으로 넘어갈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320페이지. 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이 파트에서도 함정 나온대. 이 도시개발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미개발된 땅에 따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할 때에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정해서 고시하면 또 시행자, 누가 들어 산다, 이거. 일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 소유자가 만든 조합, 이네들이 주로 시행자 되죠. 이 시행자들은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죠. 착수를 해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할 때요. 미리 이 안에 있는 땅 개발해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A 것이 있다. B 것이 있다, C 것이 있다, 도로가 있다, 여러 사람 땅이 이렇게 이 안에 편입되어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땅들을 개발을 통해서 밀어가지고 구역정밀 사업을 하죠. 그래서 새로이 공공시설인 도로도 넣고, 필요하다면 공원도 넣고, 그래, 이런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이 합니다. 공공시설. 이런 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 또 설치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획 정리를 해서 딱딱 필지 나누죠. 그래서 A에게 다시 주고, B에게 주고, 뭐 C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개발하기 전에 이런 토지를 종전 토지라 한다면 사업을 통해서 공사 진행해서 사업 끝난 다음에 지정권자한테 공사 마쳤습니다. 마칠 준 공사공, 검사 좀 내주세요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이렇게 중검사를 받아요.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공사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공사 완료되면 그냥 공사 완료했다 라고 공고하죠. 이렇게 중검사가 있었다든가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60일 내에 원주인들한테 땅을 주는 처분하죠. 그걸 환지 처분하죠. 그래, 오늘 환지 처분해서 공고를 했다. 그러면 공고일로 다음 날이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가죠. 왜 A에게 이거 줬다, B에게 줬다, C에게 줬다. 그러면 이 새로이 준 땅, 바깥으로 한 땅일자, 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취득하죠. 그래,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될 때, 이 환지라고 하는 것은, 줄 만큼 주고 끝내는 적응환지라는 게 있고요. 줄양 대비 더 주는 증환지도 있고요. 또 줄여서 주는 감환지도 있죠, 감환지.
절만큼 주었으니까 이때는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고 끝내죠. 근데 증환지 할 때는 시행자가 증환지 받아갔던 친구에게 돈 내놔 해서 청산을 징수하죠. 이 증산은 이 청산금은 바로 부당이득금의 성이라는 부당이득 성이라는 돈을 내놔라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의 성이라는 청산을 증수한다 그러죠. 가만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줄 만큼 다 주지 않고 빼고 줬으니까 줄여줬으니까 청산을 주죠. 시행자가 가만지 받아갔던 자에게 청산을 교부해 주죠. 교부해 주는 이 청산금은 바로 손실 보상의 성이라는 청산을 주는 겁니다. 이런 청산금은 이 환침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된후 이렇게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합니다. 이때 징수하고 교부할 때는 원칙은 일괄 징수예요. 일괄 교부예요. 근데 외회가 있어요. 외회적으로 이자를 붙여가지고 분할 징수할 수 있고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청산금을 징수할 시행자, 교부 받아갈 토지 소유자들 이 권리를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돼가지고 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것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이 징수할 청산금 시행자가요, 조합, 뭐, 토지수자, 이런 행정청이 아닌 자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탁해요. 그래서 징수를 해달라고 하죠. 행정청인 시행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징수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 얘네들. 이렇게 환지처분 공고하고요, 등기정리까지 해줍니다. 이 등기는 시행자가 해주죠, 시행자. 시행자가 지방번지부라든가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바로 등기를 해줘요. 이 등기는 환지점 공고 후 14일 해줍니다. 이때 등기를 마쳐야만이 환지된 수익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환지점 공고일 다음날에 취득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 환지점 공고 후 등기가 있을 사이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그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등기는 안 받아주는데 이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그 종전 토지를 사고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랬다면 그런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그걸 환지처분 공고 전에 있었음을 입증하면 그런 것들은 이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가 있을 이 사이에도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를 할 때요. 종전 토지 소유라든가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말이죠.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나는 땅만 받아가고 싶지 않고요. 건물까지 이렇게 건축해서 시행자가 공사한 김에 건축물 일부인 구분 세입권하고 땅에 대한 집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또이 안에 무슨 건축물 소유자들 이네들이 시행자한테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받아서 건축물부하고 땅에 대한 집을 묶어서 줄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입천이라 알죠? 그래, 땅을 땅으로 준다. 적절하게 준다. 더 늘려서 준다. 줄여서 준다. 이렇게 땅을 땅으로 주는 것을 평면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땅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구분 건축 건축에서 건축으로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집을 묶어서 주는데 이걸 입천이라 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두 가지 있다는 것. 입천지하고 평면한지가 있다. 입천지는 반드시 종전 토지수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해줄 수 있는데 신청자는 무허가 건축물로 소유자들은 신청 못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천지를 하게 될 때에 종전 토지 가지고 있는 자, 건축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의 돈 빌려다쓰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입천지를 신청했다면 그 저당권도 입천지 대상인 건축물을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으로
이 환층 공골 탑널에 넘어서 설정되고 간주됩니다. 따라온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입천지를 받았던 저공황지, 증황지, 감매를 받았던 그 받았던 것에 대한 권리의 취득 시기는 환층 공골 탑널이다.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토지 면적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 있으면 이렇게 증환지 감환지다 하지만 때로는 환지 지정하지 않고 지정하지 않는다 이게 부지정이라 합니다. 부지정. 그리고 돈으로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나 환지 안 받고 싶어요. 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서 환지 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오히려 나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신청한다 동의를 해주게 될 때 그 자가 이 땅 주인이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꼭 얻어야 환지 부정이 가능하지 입체 그 환지 부정을 하게 될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를 부정해 나가고자 할 때 종전 토지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환지 안 줘도 되겠니? 너의 권리 침해의 소지가 없겠니? 라고 그 임차권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환지 부정이 가능하다는 것. 만약 임차권자가 나 환지 받은 대로 가서 잔여기간을 사용수익 하고 싶네요. 라고 한다면 설령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정에 대한 신청을 했다든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환지를 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환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 채비제가 발생했다. 채비제. 그러면 이 채비는 누가 가져가느냐? 소유권을 이 환심 공고일 다음 날에 시행자가 가져가죠. 시행자가. 그리고 이 공공설 용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채비 빼 나머지 이런 거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주지 않고 보류시킨 보류지 있죠. 보류지. 채비를 뺀 나머지 보류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하야 한다. 환직에서 정한 자. 환직에서 정한 자가 환심은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환지처분을 해주기 위한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하냐. 이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에 착수하려는 시행이나 환직을 짭니다. 환직. 환직을 짠다. 이걸 작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관할 이 시행자가 이렇게 행정청이 아닌 토지소자 뭐 조합 같은 자다. 그러면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돼. 그래야 확정되죠. 그래 행정청이 아닌 자. 이네들은 행정청이 아닌 자라고 그래요. 행정청이 아닌 행정청이 아닌 이런 토지소자 같은 자, 조합 같은 자가 시행자가 돼서 환지계획을 작성해가지고 확정할 때는 인가 신청에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인가는 누구한테 신청을 받느냐?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제도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네들한테 환직에 인가를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돼요. 만약 행정청인 뭐 이 지자체장이라든가 그런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 있다면 환직에 작성해서 인가 신청, 인가 안 받고 그냥 확정하고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환지 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으로서 이렇게 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끝내고 나서 환처분을 행할 때에 이 환처분은 반드시 확정된 환지 계획에서 정한대로 해야 되거든요. 환지 계획의 내용대로 해야 돼요. 만약 환지 계획 내용대로 환처분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한 환지처분이 되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상이 되어서 바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처분을 할 때는 확정된 환지계획 내용도만 해야 됩니다. 이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 바로 환처분을 행하게 한 내용들을 싹 포함하겠죠. 그래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되는가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체 환지 설계 넣어야 되고요. 환지 설계. 그 다음에 필지별로 환지 명세를 정확하게 정합니다. 환지 명세.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가 어떤 거냐. 청산금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가 뭐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환지 부정을 하게 되면 청산해 주겠죠. 그런 땅들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채비 명세는 어떤 거냐? 채비는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보루지는 이런 걸로 하겠다 이렇게. 보루 명세. 이런 것들 정확히 정해요. 입천지를 계약할 때는 입천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청산금은요, 이렇게 도시발사법 환지방식으로 다 마무리시키고 나서 환지처분을 하게 될 때 청산도 이렇게 결정해요. 중환지 할 때 청산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감환지 할 때 청산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청산은 이때 결정나거든요. 이때 결정나니까 청산금 결정 내역은 환지겠다 포함한 건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교재 321페이지 환지계획 작성과 인가에서 가로 1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업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를 꼭 작성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읽어두세요. 그리고 가로 2번에 1번 읽어두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조합, 토지소재 이렇게 생각해요. 그네들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특도, 시장수, 구청 인가받아야 한다. 그 정도.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322페이지 322페이지 보면은 이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정하는 절차가 나오죠. 공람시키고 의견서 공람기간 내에 들어오면 타당할 때 반영해서 주고 그 다음에 반영 통보는 60일 내에 결과 알려준다 이렇게 돼 있죠. 가볍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1호 2번 환지계획 작성 중에서 원칙은 적응환지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적응환지 정확하게 종전 토지하고 환지의 7가지를 정확히 고려 정한다고 그랬죠. 7가지를 이지면 토지로한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토지라고 수리이 중요해요. 토질이지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 옥토를 줘야 돼요. 암석지를 가지고 있으면 암석 주셔야 된다. 이것이 토질입니다. 토질이지 토양, 토지의 형태 그럼 드리겠습니다. 토질 중요하다. 7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거기서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로 2번에 1번 읽어두세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적은 토지는 늘려서 줄 수 있다. 늘려준다 이걸 증오한지 환지 대상에 제할 수 있다. 여기 이 시행자가 환지를 정할 때요. 때로는 증오한지 감한지 환지 부정을 직권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면적이 작은 토지는 더 늘려서 주는 증환지도 할 수 있고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 안 줘도 돼요. 그래서 환지 부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환지도 가능하고 환지 부정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환지 부정 안 되고 줄여서 주는 이 정도만 주겠다라고 감환지는 가능해요. 그걸 꼭 구분하세요. 자 면적이 작은 토지는 면적을 늘려 환지 정한다 이게 증환지 환지 대상의 죄 이게 환지 부정이죠. 근데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이게 감환지죠. 그 정도 받으시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가로 3번에 동그라 1번 중요하죠. 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러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만 해당 토지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자의 동의 꼭 얻어야 된다. 엄청 중요표.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24페이지 가로 4번 이 공공설 용지단 조치 이게 바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공공설 용지라고 해요. 이런 공공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작성 기준 아까 유지면 토지안을 고려해서 정하신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런 걸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 걸 적용하면 그 자리에다 만들어줘야 되게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공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아까 7가지를 고려하는데 이런 걸 적용할 필요 없다. 동그라미 1번 공공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 면적에 관하여 적환지 아까 7가지 고려라 이걸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번 중요표 시행자가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공공설과 대체는 공공설 이렇게 이게 원래 국가였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도로였다 국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방도였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도로 만들어서 이걸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용도 폐지된 부분이 있겠죠. 용도 폐지된 것은 국가 지자체에게 환지로 하지 말고 이런 새로운 도로 만들 때 폐입된 땅 주는 데 많지 않겠습니까?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2번, 시행자가 도시발사 합심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설과 대치하는 공공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료 후 공공설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 등하 용도를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그 국가 지자체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서 줘라. 이거 봐주시오. 5번의 1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로 빼낼 수 있죠. 그리고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를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빼냅니다. 이걸 쌍포에서 보류지라 하죠. 이 보류지는 다시 두 가지 용도로 쓴다고 그랬죠? 보류지. 보류시킨다. 보류. 원주인한테 땅 다 주지 않고 보류시킨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토지는 채비로도 쓰고 시행자가 사업 경비 충당을 빼내고 나머지는 바로 공공설 용도로 쓰죠. 자, 그거 봐두시고 보류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보류 중 일부를 채비로 정해서 사업 경비 충당할 수 있다. 그 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특도시장수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환지 방식 두 가지 박스 안에 1번과 2번 읽어두시고 넘어가셔서 326페이지 토지 부담 내야 있죠. 1번, 시행자는 면적시로 이 환지 설계할 때 종전 토지 면적과 환지 면적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을 면적시로 하죠. 시행자는 면적시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 이걸 약자로 토지 부담이라는데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 토지 부담률은 누가 산정하느냐? 시행자가. 이 정도면 받으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8번. 위에 보면 첫째 줄 6번을 좀 읽어두세요. 이 환지계획구역의 그 환지계획구역의 일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도로로서 넓이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자, 이 환지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 도로가 25m 이상 이런 도로하고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하고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데 그 도로가 25m 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 이 도로는 설치할 때에 땅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도로 부지, 부지가 땅이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그리고 공사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짝짓 중에. 관할 지자체가 공사비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짝짓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8번의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지원으로는 도시벌가 안에 있는 도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 평가의 협의의 심을, 이렇게 도시발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A가 이 땅을 받아갈 때 환지 처분을 해서 받아가죠. 그때 이자의 종전가가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짜리 주면 되는 거죠. 그래 종전 토지 가격을 감안해서 환지의 가격을 책정해서 다시 바꿔주는 걸 바로 평가시라 합니다. 평가시. 일반적으로 평가식을 가지고 환지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면적식을 적용해서 환지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가식 원칙이에요. 이렇게 이 환지계획구역 안에 있는 조성된 이 가격을 평가해서 정할 때 어떻게 해서 결정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1번, 시행이나 환지 방식이 조성되는 도시발구 안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 심의를 거치기 앞서 그 말이에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감정평가법인 등이 동원돼서 먼저 평가 1번 평가했다 1 평가가 나오면 평가 자료 나오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요. 심의가 2.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3. 순서 꼭 알아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밑에
9번 평가시로 환지 설계 시의 평균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50%를 초과할 수가 있다. 자기의 토지 부담률, 내가 여기 1000제곱미터짜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의 절반인 500제곱미터 내놓고 500만 받아가겠다. 그래 500을 받아가는데 이 친구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가액이 했던 1억.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사업 끝난 다음에 이 필지 500짜리 감정가를 매겨봤더니 바로 1억. 그러면 가격 면에서 전혀 변화 없죠. 땅 면적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서 가격을 중시해서 설계하는 것을 평가시라는데 그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죠. 다만 50% 부담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3분의 이상이 찬성하면 초과해서 부담을 정해도 합법적이다. 보시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28페이지 입천지 하나 있죠. 입천지에서 동그란 1번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에서 신청했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입천지라 한다고 했죠. 2번 입천지를 신청한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 가해. 권리 가해라는 것은 환지계획상 환지 후 조성 토지 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 가해를 말합니다. 그 가액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건축 등 그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이면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으로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 제할 수 있다는 것. 즉 입천지 신청을 하게 되는 자들 여기 있는 토지사 건축물 소유자 다 할 수 있냐? No. 여기 입천지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이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이 한 채당 1억이라 합시다. 1억인데 여기 권리가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된 땅 주인 자기도 입천지에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는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 그냥 현금 청산대 보내도 돼요. 그 종전에 그 자의 그 소유자의 또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1억 대비 70% 이하지는 안 되니까 7천만 원 초과는 해야 돼. 7천만 원. 7천만 원 초과한 사람만 입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0에 70% 이하는 입천지 대상에 제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외해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요. 이자는 건축물하고 토지까지 싹 권리가액을 평가해 봤더니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 최소 공과금 1억인데. 그러하더라도 그저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자 것은 받아줘도 된다 이겁니다. 3번 환지전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는 권리의 가액과 관계없이 입천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주거안정을 도모해주고 있다. 이 정도면 받으세요. 자, 그 정도를 보면 훌륭하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넘어가서 보면 330페이지 4번 환지 지정 등의 제한 30이 때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공람 공청회 개최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 또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 날 이걸 기준이라 하는데 기준이 다음 날부터 다음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환지하고 돈 받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네들은 투기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1번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분할했다 동거는 단독주택, 다가구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고 단독, 다가구는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됐다. 하나의 대지법 안에 있는 그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등 각각 분리소유했다. 분리소유, 전환, 분할 여기다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시고 4번 나대지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택이나 밑에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가 증가했다. 증가했다 하면 이렇게 분할, 전환, 분리소유 그 다음에 증가시켰다면 그때는 그
금전으로 청산하나 환지 지정을 제한해서 환지 안주도 할 말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환지 예정지 지행하 있죠. 자, 환지 예정지 지행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말이죠. 도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환지행위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자, 이렇게 도시발구역이 있는데 이 사업장이 엄청 넓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A꺼 땅이 있고요. A땅 속에 B라는 사람이 임차권자 등이라 합시다. 용익권자. A가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다.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공사를 하려면은 이네들의 사용수익권을 정지시키거든요. 그래야 공사를 할 수 있겠죠. 공사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정지시켜요. 그러하다 보면 생존권의 위협을 당할 소유자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여기는 공사 기간 동안 평지에서 공사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 여기에다가 이 땅은 지금 갑의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을이 임차권자로서 임차권을 행사하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자가 A하고 B에게 야 너네들 이쪽에 와서 내가 말뚝 봐서 표시해 줄 테니까 이쪽 와서 이 임시로 좀 사용수익을 해라 라고 바로 그 땅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환지 예정지, 예자가 미래자입니다. 미리 정해 줄 수가 있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 줄 수 있다. 이건 임의적이에요. 할 수 있다 이거죠. 꼭 해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종전 토지에 있는 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세 가지 권능이 호인돼서 하나의 소유권이 되는데 이 세 가지 권능 중 사용수익권만 이쪽으로 이전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권은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변경은 없습니다. 소유권 변경, 소유권 이전 이런 것은 없어요. 처분권 변경도 이전도 없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될 때 효과는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무엇과 무엇만 임시로 옮겨주는 효과 있냐, 사용 수익권 이것만 임시로 이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하고 A의 임차권이 B에게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다. 그러면 A하고 B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임시로 사용 수익권만 행사하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건 아닙니다. 처분권을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A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 A가 됐든 임차권이 B가 됐든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못해요. 이쪽 와서 사용수익 하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니까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수익 못한다. 이게 중요하고. 이때 여기에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게 되는 경우, 지정해 준 경우, 그 위치하고 그리고 면적, 사용 수익 시기를 이렇게 관계자한테 알려줍니다. 이렇게 토지수요 임차권자, 이쪽 토지수요 임차권자에게.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냐, 사용 수익 효력 발생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용 수익을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공사 진행해서 환점 공고일까지만, 환점 공고일까지만 임시로 사용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는 안 돼요. 다음날이면 새로운 환지 소유권자 등장하니까 안 되고요. 환점 공고까지만 사용수익 가능해요. 만약 이쪽에 사용수익 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수익 하세요라고 시작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날부터 환점 공고까지만 임시로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의
임차권, 이제 갑이라든가 갑의 임차권 을동이는 환지의증 지정을 받아서 A하고 A의 임차권자 이렇게 자기 몫을 지정받아서 들어왔다. B가. 그러면 그 자들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안 돼요. 참고 받아들일 의무인 수익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331페이지 있죠. 가로 1번에 동그라 1번 읽어두시고요. 이렇게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여기 B의 임차권 몫이 이렇게 정전 토지에 A의 땅이 있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야 임차권자 몫인 을의 몫인 여기 부분이 임차권의 대상이다라고 찍어줘야 돼 이렇게. 그 내용이 동그라 1번 두째 줄 나왔죠. 이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 땅에다가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 아울러 지정을 해줘라 이렇게. 그리고 시행자가 환지 예정을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수자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 유치 면적 효력 발생 시를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죠. 가로 2번 중요해요.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해가지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게 되면 사용 수급만 이전해 준다 이거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정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 환지 예정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공고일까지만 환지 예정지 쌍 속에 해당 부분의 임차권자 들어가서 종료와 같은 내용의 권리인 사용 수급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정전 토지는 사용 수급 못 한다. 공사해야 되니까 사용 수급 못 해. 2번 따로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정해 줄 수 있죠. 3번 읽어두시고요. 4번 또 중요합니다. 자, 이 시행자는 환지 예정 지정할 때요. 이 시행자는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채비 정도로 쓰겠다라고 미리 찍을 수 있어요. 자기가 쓸 땅인 채비 정도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야, 이것은 채비 정도로 쓰겠다라고 환지 예정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채비 정도로 쓰겠다로 찍었다면 환지 예정지 지정한 후부터 시행자는 사용 수익 처분까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의 압박을 받으면 이 땅을 팔아가지고 매각 대금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사업비용을 충당해 나갈 수가 있죠. 이때 이걸 여러분이 바로 샀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 명으로 소유권 이득을 마친 때 여러분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만약 이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쓰겠다고 딱 찍었다면 이 땅을 시행자가 사업 다 끝날 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시행자가 정식으로 소유권자 되냐? 환점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갑의 땅에 을이 임차권자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환지예정 지정을 해가지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임차로 사용수익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을은 자기의 사용수익을 침해되어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하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을동이한테 바로 갑동이한테 지료, 임차료 같은 증감 그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의사표시는 몇 개월에 해야 되냐면 60일에 해야 됩니다. 60일이 지나면 그 의사표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봐두시고 만약 이렇게 이 을동이가 계약 해지하고 나감으로써 이익을 받은 원주인이 있다 그러면 원주인에게 이 시행자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 해지. 이때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원주인은 잘못 없죠. 임차권자가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나갔다. 그러나요 어떤 손실을 입은 바가 있으면 그걸 바로 누구한테 이걸 구상할 수 있냐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권은 시행자한테 일단 청구하고 시행자가 바로 내줍니다. 그러나 이익을 받은 갑동이인 땅주 있다면 갑동이한테 구상해서 받아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333페이지 1번 사용수익을 정지해서 1번, 2번 읽어두십시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의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2번 그러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 다음에 안 봐도 되겠고 넘어가셔서 바로 334페이지 하단부 토지관리
1번. 이 환지 A정지 지정을 해줬다. A하고 A의 땅에 있는 B에게 환지 A정지 지정해줬다. 그러면 이 땅은 누가 관리하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행자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 누가 관리하냐? 관할 시장수 구청장이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1번 환지 애정지칭이나 사용수익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얻게 된 토지 해당 부분은 환지 애정지칭으로부터 또는 사용수익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335페이지 중검사. 중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중검사 안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가 마무리칩니다. 넘어가시고 그 내용이 2번에 공사료 공고해가지고요. 똥, 가로 2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도 좀 체크해 주세요. 준공검사 전 공사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채비지 빼고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사업장 공사를 진행했던 이 시행자, 중검사 받기 전에는 공사료 공고 전에는 사용수 못합니다. 다만 아까 채비용도로 찍어놓은 땅은 중검사를 하기 전이라도 공사료 공고이라도 시행자 마음대로 사용도 수익도 처분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환지처분 나와있죠. 환지처분에서 가로 2번 환지처분 절차 나와있죠. 1번 공사 완료 공고 공람시키고 공람 기간 내 의견서 들으면 그에 상한 조치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검사 받고 공사를 끝내는데 4번 중요하다. 며칠 내 환지 처분해 준가? 중검사 받으면 60일. 지정권자 시행자면 공사하려 공고로부터 60일에. 이때 환지 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 정한 대로 토지소에게 알리고 공고하는가? 환지에서 정한 상도로 토지소에게 알리고 공고하면 된다. 가로 3번 환지 처분 효과 나 있죠? 1번 환지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토로 간주해서 환지단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느냐?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쓸모없는 권리 그것들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다 소멸됩니다.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에요. 다음 날은 환지를 받아갔던 친구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니까 그 전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깨끗하게 소멸한다 이거. 2번의 기억. 이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했다고 하면 전속. 전속하는 것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했던 처분들은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내더라도. 동그라미 기억.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한다. 니은 중요표. 이 도시발관에 지역권이 있었다. 그러면 지역권은 도시발사업이 다 끝났더라도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해 있는 것입니다. 환지로 이전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발사업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데 소멸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까 설명했던 것이니까 꼭 봐두시고 중요하고. 4번의 1번 중요표. 채비는 시행자가 보리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걸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칠 때 소유권 취득 아까 했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통과해도 되고 340페이지 6번 환지 등기가 있죠. 환지 등기에 보면은 1번 2번의 기억 내용 꼭 읽어두실 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청산금에서요 가로 3번 4번 꼭 읽어두세요. 청산금 언제 결정하느냐?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한다 그랬죠. 환지 처분 할 때 증한지 뭐 적응한지 이렇게 처분할 때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환지 부정을 하게 된 친구들은 환지 처분 자체가 없겠죠. 그러면 그네들은 환지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청산금이 확정돼야 소멸시효도 진행도 그리고 청산금을 주고받는데 청산금을 확정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다 그랬죠. 공고된 날 다음날 확정됩니다. 그리고
가로 5번, 이 확정된 후에 이렇게 청산물 일괄 징수 일괄 기반인데 외주로 바로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물 미리 줄 수도 있죠. 어떤 친구들, 환지 부정 토지 소유자에게는 환지 처분 자체가 없으니까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물 미리 교부해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6번,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자 붙여서. 이따가 중요하고요. 강제 징수, 행정청은 직접 징수할 수 있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는 바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탁해서 징수해 주면 4%를 위탁수를 줘야 된다고 했고요. 청산물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으로 받을 수 없다.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 받으시고요. 소멸시 5년이라는 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강가보상금.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짠다. 그때 개발계획을 짤 때 환지 방식인 경우는 이 안에 편입돼 토지 면적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짜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행자가 국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동의 안 받고, 토지 소유자 동의 안 받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 국지를 행정청이라 하는데 이런 행정청을 시행으로 투입해서 사업을 했건만 도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총액이 1000억이었는데 개발 끝나고 나서 공공설 용지를 몽땅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가격이 900억으로 떨어져 버렸다. 100억의 갭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 용익권자에게 바로 법적 계산을 해서 줍니다. 보상을 줘. 이걸 강가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인데요. 자, 강가보상금에서 이것은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등장한다. 행정청에 따라 줄 것이 국가 지자체. 그래 사업을 시행한 후에 토지가액이 총액이 전에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것을 강가보상금으로 토지수자, 종전토지수자 임차권자에 지급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고 344페이지. 이 도시발 사업할 때 엄청난 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박스 속에 들어가 보면 도로 상하 설치 이건 지자체가 해줘라. 전기 가스 지역망 이것은 공급안자가 해줘라. 통신설은 서비스를 제공한자 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비용도 그자 내는데 2번에서 이 설치 비용은 설치 문제가 부담합니다만은 다만 도시발간의 전기설 여기 전기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이 전기시설이 전봇대 꽂아가지고 전선 끌어오면은 이 도시 미관을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행자가 한전에다 요구합니다. 땅 속에다 좀 해주라고. 이걸 지중설로라고 그래요. 지중설로로 전기를 공급하면 그만큼 공사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한전에서 돈 다 대야 되는데 지중설로 요청했다면 여기 봅시다. 여기가 환지 방식이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은 나름대로 지금 토지 부담했단 말이야. 보상도 못 받고 그 땅 가지고 지금 도로비도 확보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채비.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요청했던 시행자 측에서 시행자가 뭐 조합이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3분의 1만 내고 공급하는 한전 3분의 1을 냅니다. 만약 얘가 수용 방식이었다 그러면 또 상황은 달라져요. 그때는 반반씩 내야 돼요. 근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다르다. 이게 중요해. 가로 안에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하는 그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에 3분의 1을 내고 지중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시행자 측에서 3분의 1을 내면 된다. 이걸 꼭 봐주세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냐 쭉 넘어가면은 348페이지 348페이지 보면은 도시발 채권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한 문제 나온다. 그래 도시발 채권은 가로 1번 지방자산청이 발행합니다. 도시발사업,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지방자산청은 시도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시도사가 발행하는데 이때 이걸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돈 들어오면 그 돈 갖고 도시발사업 자금을 쓰겠다. 도시군계 시설사업, 도로, 공원, 설치사업한테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사야 되냐? 2번 수용상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계획을 체결한 자.
그리고 3번 중에 국토부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 향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꼭 받으시고, 가로 3번 이 도시발전권 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 총액과 발행 방법과 발행 조건, 상환 방법 절차를 정해야 된다는 것.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 중요하고. 4번 1번 발행 방법이 나오죠. 도시발전권은 전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받으시고. 2번 발행 이유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받으시고. 상환기간 중요하다. 도시발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을 보면서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 조례로. 소멸시효는 가장 중요하다. 별표 5개. 도시발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한다. 꼭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중도상환. 원래 상환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중대에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어떨 때는 중대에 상환할 수 있냐. 그 밑에 1번 도시발전권을 매입사유가 된 허가. 아까 토지 향지변경 허가 받았다. 근데 허가가요 그 매입자의 귀책사 없이 취소됐다. 그때는 다시 내줍니다. 그리고 쭉 내가 4번 도시발전권의 매입분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더 사버렸다 그러면 초과분은 중대 상환 조치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 채권을 매입해야 할 의무자들 바로 사게 되면 매입필증을 끊어주죠. 매입필증을 끊어가지고 토지 향변경 허가를 뭐 A군수한테 하려고 한다 그러면 A군수한테 첨부서 냅니다. 내면은 한 장 넘어갈까? 바로 11번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몇 년간 따로 보관하든가 5년간 보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5년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겠고 나머지는 저기 352페이지 하나만 체크합시다. 352페이지 보면 행정시판에 나있죠. 자, 이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에 하면 국가 지자체 같은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 나머지를 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그래. 조합 같은 시행자도 행정청이 아니죠. 이런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도 행정시험으로 간주됩니다. 왜? 그 자들 막 시행자가 됐던 거 아니죠. 지정권자부터 시행자 시행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지정권자는 뭐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장 있죠. 그런 행정청자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는 순간 행정 권한을 이용받은 간주하여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조합에 어떤 처분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의 처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어디다 제기하면 되냐? 그 자를 시행으로 정해서 투입했던 지정권자한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뭐 시장에서 구청장, 시도사, 국토교통장 이네들이 시행자였다. 그네들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데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복할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것까지 받으시면 훌륭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정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죠.